나오는 오빠. 너는 이제 신나다가 아니라 구가 달아서 안 나오네. 좀 찢어지시오, 인자. 실적 날 때도 됐을 텐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이런 거나 배우지. 뭐, 지랄도 콜라 되게 추는 그런 취미로 배우고 있노. 이런 거를 배워야지. 너 다 좋아하지. 그 불륜들이 추는 춤은 그런 걸 배우지 말고. 응? 내 사모님이 참 이쁘긴 이쁘네요. 응? 아니 오빠 내가 아침에 잘생겼다 그랬잖아. 똑같아. 오빠는 이제 기본적인 얼굴은 이제 아까 붕어는 크기는 커요. 벌리지 마시오. 내가 노래가 안 되네. 눈이 자꾸 걸러가네. 그래도 이제 우리 아재가 응? 뭐 자꾸 노래 그렇게 산노? 아니 아까 저 들어봤잖아. 오빠 노래도 들어보고 내가 다 골고루 다 안 들어봤나. 여기 무대에 올라가고 부르는 그런 수준은 아니네. 응,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런 수준이더라고. 노래방이 더 좋아요 사실. 응, 이거는 다 이거 중고예요 중고. 그래서 노래가 잘하는데 이거 좀 마이크하고 저 음향이 이제 문디가 돼갖고 잘 안 나와. 여러분들은 노래를 참 잘하는 노래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것도 이제 음향 그런 게 안 좋아갖고 잘하는 노래도 다 베려놨구네.
그래 내가 이제 그 배려볼까 싶어서 내가 대타를 내가 해준다 이거. 그렇지. 너 노래 한 개 더 할게. 인생길 나그네끼 한 개 하자. 응? 인생길 나그네끼. 대가리 뭔 대가리를 두드러 칼아. 대가리. 아이고, 나도 대가리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내가 미쳤나 힘들게 노래하고 대가리 두드러 감싸게. 대가리 두드러 거다 마마 저녁에는 두들지 힘들어 죽겠다 예배가 가만 있거라 마. 아 대가리 시간 때도 없이 두드러는가 보다. 가만히서 대가리 깽가리고 그랬지. 인생길 나그네끼 하 이것 때문에 대사 다 잊어먹네. 자 박수나 쳐주자 이게 재밌게. 오셨어요? 예. 아휴 앉아서 다리 아픈데 엄마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 얼마나 힘들었노. 다리도 이제 좀 쉴 시간을 줘야 되네. 어디 동네에서 왔나? 어디서 왔니껴? 지나가던 나그네껴? 아이고 안 갔어 안 갔어. 노래를 듣고 가더라도 이제 한두 곡 이제 앉아 편하게 듣고 가라 이 말이지. 아 근데 이제 저기 혹시 고래불에 놀러 안 왔던겨? 안 왔어? 아, 이제 뭐, 올해부터 많이 좀 왔어. 저, 울산도 오고, 이제 막, 고래불 해수욕장 그거 괜찮더라. 그 갈만해. 이제 수영도 하고, 이제 막, 그 각설이들도 들어오고 이러네, 해마다. 그거 가서 구경을 해봐요. 좋아. 아이고,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막, 출근이 좀 늦어. 얼른 오세요, 얼른 오세요. 아유, 아침, 낮에는, 사람들이 엄청 나왔네. 아유, 근데 그냥, 농사 짓다 말고 그 저 논에 지금 못 심다 보이 막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 하면서 막 장아씨
나, 마, 마, 마. 밤에다가 왔단다. 야? 밤에다가 돌. 밤에다가도 오고, 막, 모신다가도 오고, 막, 막, 와고, 막, 사람이 벅적벅적벅적 했니도. 아이고, 나 사람이 요, 요, 그래 많은 거 처음 봤대. 나 평화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처음 봤어. 근데 지금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다, 이거.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노래소리 듣고 이제 이렇게 시시 우리 이제 엄마들이 이제 출근 안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내가 해줄게 엄마들 그래 일서에서 일로 일로 가자 아주 마중도 못 나가고 한 집에서 오셨어요? 시는 옳게 막 멜리리 막 이래? 아이고 누가 제일 언니껴? 어디 맏언니가? 언니가 맏언니가? 맏언니가 저기 뭐고 언니가 맏언니 같은데 이거 둘째 실제요 막내구만은 맞아요? 사람 어쩜을 잘못 쳤나 모르겠다면서도 잘 쳤어요. 아유 다행이다. 난 두드러 맞을까 싶어. 아주 이제 노래 한 번만 더 듣고 가 인생아.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노래네. 뭐 누가 잡아먹나 그래 서서 그렇게 앉아있죠. 햇빛 없니다. 햇빛 다 죽어지고서 갑니다 왜. 인생아 그 서서 한번 들으려니까. 예. 인생아 하고 가자 인생아.